아니야, 얘가 안 가진다. 우리는 이 순간 이거 볼게요. 이거 줄게요. 오늘 이거 저희는 토끼가 거북이에요. 토끼와 거북이. 깐죽깐죽. 이거 드릴게요. 깐죽깐죽 빨른 토끼가 느릿느릿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기로 했어요. 준비, 탕! 동물들은 모두 모여 응원했어요. 토끼, 이거라! 거북, 이거라! 토끼는 쌩하고 달려갔지만, 거북이는 엉긋, 엉긋, 기어갔답니다. 기승점에서 거의 다 토끼는 먹거름을 남기고 나무 밑에서 쉬었어요. 저 느림보가 오래 멀었으니까 한숨 자야지. 거북이는 쉬지 않고 꾸준히 기다렸어요. 꾸준히 걸어가면서 이길 수 있었어요. 거북이는 열심히 걷고 또 걸었어요. 여기 거북이 완전 느림보 같아. 진짜 거북이 지나치는 동안 토끼는 쿨쿵 잘 만졌어요. 토끼처럼 하면 안 되죠. 끝까지 열심히 해야지 이길 수 있죠. 다른 편이 못해도 잘해야죠. 와, 거북이 이겼다! 거북이는 결승전에서 도착하자 친구들은 항우리했어요. 토끼는 하룻밤 잠이 깼어요. 거북이는 진토끼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숨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또 이거 드릴게요. 감기 걸린 여우. 숨쉬쟁이 사자왕이 살고 있었어요. 숲에서 숨쉬쟁이 사자왕이 살았대요. 심술하면 안 되죠. 지면 안 좋아요. 사자왕은 늘 숲속에서 어슴거리 어디 심술 될지 없는지 찾아다녔어요. 집마다 양이 지나간 사이에 사자를 물었어요. 요즘 잇몸이 아프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내 입속에 좀 봐줄래? 킁킁 이빨이 썩었나 봐요. 냄새가 나요. 어우! 얘가 웃기는 사자가 크리하면 양이 먹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심술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지나가고 요즘 잇몸이 아프고 입에서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냄새 나는 것 같아서 그러니 입술 좀 봐줄래? 끙끙 아무 냄새도 안 납니다. 오히려 향기가 나는데요. 오웅 감사하기는. 사자는 크게 하네만 늑대를 참아 먹었습니다. 숲속 여우가 보이는 사자는 얼른 여우에 갔어요. 요즘 잇몸이 아프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으니 그러니 입속 좀 봐줄래? 하지만 여우는 이미 사자가 심술을 부리는 걸 알고 손이 집 가을만 말짱 감기가 걸려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물어보세요. 그리고 잽싸게 쌩하고 도망갔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작은 호수에서 물고기 나라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눕신쟁이 물고기가 살았어요. 다른 물고기는 먹이를 먹으려고 하면 낼름 빗어먹고 도망치기 일쑤였죠. 완전 욕심쟁이다. 이렇게 하면 이 욕심쟁이 물고기처럼 하면 안 돼요. 남의 먹이까지 몽땅 뺏어갖고 홍민 욕심쟁이 물고기는 점점 몸집이 커졌어요. 심술이 더 고약해졌고 말이에요. 누가 저 뚱뚱물을 물고기를 안 잡아가나? 저 욕심쟁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물고기들은 무시 할인했어요. 진짜 욕심쟁이네요. 어느 날 어부가 물고기들 잡으러 그 물이 빠져나왔어요. 단한 마리 남의 먹이까지 먹어서 못질 거다라 욕심쟁이 물고기만 빼고 말했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이송아리 읽었는데 어땠어요? 좋네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 잘 가요.